현역 가왕 출연자들의 1대1 데스매치가 열리며 본격적인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이번 라운드를 통해 어떤 참가자들이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지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전유진과 반가이, 강혜연, 린 둘이가 치열하게 선두를 다툰 가운데 그럼 지금부터 현장 득표 점수로 본 인기순위 탑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를 차지한 참가자는 108점을 획득한 요요미였습니다. 1라운드 당시 강혜연 바로 옆에 앉아 강혜연의 무대를 극찬하고도 인정표를 주지 않은 것이 탄로가 난 요요미는 그 바람에 강혜연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결국 지목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락커처럼 가죽바지를 입고 김범룡의 그 순간을 부른 요요미는 역시 퍼포먼스의 여왕다운 면모를 보여주었고 중독성 있는 숨소리로 유물요정 요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강혜연에게 패하면서 방출 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9위는 143점을 획득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천년바위를 선곡해 마스터들로부터 외국인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알 수 있는지 신기함을 자아냈고 곡을 해석하기 위해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발음을 체크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내내 마스터 주현미는 쟤 어떡하냐며 너무 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마리아에게 환생을 믿냐고 묻자 마리아가 자신이 신라시대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말했더니 주현미는 전생이 없다면 한국인의 이 한을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풀어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역시 마리아의 한국 사랑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한국으로 귀화를 하라는 평까지 내렸을 만큼 현장 관객 모두가 푸른 눈의 외국인에게 놀랐고 한국의 트롯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8위는 144점을 획득한 별사랑입니다. 별사랑은 데스매치 상대로 신미래를 지목했는데 역시 자신에게 인정표를 주지 않았던 상대에 대한 원한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었고 별사랑 역시도 신미래에게 인정표를 주지 않아 이번 매치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미움 섞인 심리전의 양상으로 펼쳐진 대결이었습니다. 별사랑은 신미래에게 탑3를 해봤냐며 자신의 클라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도발을 했는데요. 나훈아의 사내를 부른 별사랑은 흥겨운 리듬에 댄스를 섞어가며 무대를 꾸미다가 클라이막스에서는 폭발적인 고음으로 노래를 마무리해 노래 강자다운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스터 김용임으로부터 소리에 밀당을 참 잘한다는 호평을 받으면서도 그 밀당이 너무 많다 보니 다소 지루하게 들린다는 지적도 받았는데요. 별사랑은 아니나 다를까 3인의 레전드들로부터는 몰표를 받았음에도 관객 투표에서 밀려 신미래에게 패배했고 자신이 투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며 과거 미스트로트 등의 경연 프로에서 마스터들로부터는 좋은 점수를 받고도 시청자 점수가 낮아 탈락해야만 했던 안타까움이 재현되었음에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7위는 146점을 획득한 윤수연입니다. 윤수연은 이날 그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드레스를 입고 나와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왔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녀는 레전드 주현미 앞에서 주현미의 곡인 여인의 눈물을 불렀고 노래 후반에는 감정에 복받쳤는지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윤수연에게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이자 동료들은 윤수연이 떠는 걸 처음 본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원곡자인 주현미로부터는 가사의 내용과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호평을 받으며 이번 라운드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어서 6위는 152표를 획득한 신미래입니다. 별명이 인간 추금기일 정도로 흘러간 노래들을 주로 부르던 신미래가 선택한 곡은 놀랍게도 정미조의 개어울이었는데요. 대중들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신미래도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선택했던 이 무대에서 그녀는 댄서들과 춤까지 추며 기존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무대를 선보였고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전드 심수봉으로부터는 안타깝게도 좋지 못한 지적을 받았는데 심수봉은 자신이 솔직히 신미래를 선택하지 않았고 신미래가 너무 원곡의 색을 따라간 바람에 자신의 색깔을 지키지 못했다며 선배로서 아쉬웠다는 평가를 보냈는데요. 결국 신미래는 별사랑에게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레전드들에게는 모두 선택받지 못했고 그렇게 이번 대결은 신미래와 별사랑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긴 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위는 182점을 획득한 린입니다. 린은 많은 팬덤을 거느린 김다현으로부터 지목을 당해 강자끼리의 빅매치가 성사되었고 무대를 앞두고 물 한 모금 좀 마시고 싶다며 누구보다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녀는 사전 인터뷰에서 현역 가왕의 출연자들이 너무나 진심으로 간절한 모습에 자신이 출연한 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고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를 선곡한 리는 노래 초반에 잠시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한 소절의 박자를 놓치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금방 자신의 페이스를 회복해 역시 경험으로 다져진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내내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워낙에 내공이 있어서 그런지 이후로는 실수 없이 무대를 마칠 수 있었고 마스터들로부터는 발라드만한 가수인데도 트롯 목소리가 잘 맞고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는 극찬을 받았으며 특히 주현미로부터는 이미 발라드 가수로 위치가 확고한 상태에서 트롯을 불러줘서 고맙다는 칭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다현과의 대결에서 큰 점수차로 승리한 이는 다만 노래 도중 실수가 있었음에도 승리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공정하지 못한 심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실수라는 핸디캡을 안고도 이길 만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다현이 실수 없이 잘했기 때문에 린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렀다 치더라도 실수한 참가자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과 현역 4년차인 김다현에게 린은 경력에서부터 넘어설 수 없는 높은 벽이었다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판정은 한동안 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위는 183점을 획득한 강혜연입니다. 강혜연은 미스트롯 참가 당시에도 대국민 투표순위 5위권 안에 줄곧 들어갔을 만큼 높은 인지도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악으로 깡으로 여기까지 온 악발이라며 선곡한 곡은 유계영의 인생으로 그녀는 서정적이고 느린 정통 트롯을 불러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가창력과 감정선이 완벽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무난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189점을 획득한 두리입니다. 두리는 임신 9개월 차라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는 한봄에게 지목을 당해 다소 불리한 조건에서 대결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선택한 그녀는 댄서들과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특히 공중에서 인간계단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을 뽐내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남진으로부터는 참 예쁘다는 평까지 들으며 레전드들로부터 몰표를 받았고 결국 한봄에게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어 자신에게 불리했던 대결을 승리로 마무리했는데요. 만삭의 몸으로 흔들리지 않는 노래를 뽐낸 한봄도 대단하기는 했지만 두리가 워낙에 무대를 위해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성어린 노력이 그녀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대결이었습니다. 이어서 2위는 192표를 획득한 반가희입니다. 참가자 중 가요 무대 최다 출연자이자 늦은 나이에 가수를 시작했지만 탁월한 노래 실력으로 제야의 강자로 불리며 지난 라운드 MVP를 차지한 박혜신으로부터 지목을 당해 결승을 방불케 하는 빅매치를 펼친 반가희가 선택한 곡은 윤복희의 왜 돌아보였습니다. 1절이 끝나자 마스터들은 일제히 너무 뛰어난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가창력 최강자들의 싸움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가희는 노래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 연륜의 힘을 보여주었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곤란해하는 마스터들 앞에서 MC 신동엽은 자신은 투표를 안 해도 된다며 너무나 행복하게 잘 들었다고 능청을 떨어 시청자들을 웃음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스터들은 반가희가 트롯의 교과서이고 감정에 때려맞은 기분이며 노래 가사 전달마저 아주 좋다며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결국 그녀는 강력한 상대인 박혜신을 큰 점수차로 누른 데 이어 레전드들로부터도 몰표를 받아 무난히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고 앞으로의 무대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대망의 1위는 198표를 획득한 전유진입니다. 강력한 우승후보임에도 1라운드에서 21표라는 성적을 받아 많은 이들로부터 견제를 받았던 전유진은 현역가왕을 위해 특별히 포항을 떠나 서울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위의 나이에 짜파게티와 소시지로 끼니를 때우는 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유진이 김수희의 멍해를 선곡하자 마스터들은 어려운 노래라며 걱정했지만 전유진은 겁없는 10대답게 감정을 잘 살려 실수 없이 끝까지 훌륭하게 노래를 마쳤고 이로 인해 대기실에서는 얄밉도록 잘한다는 극찬이 쏟아졌으며 마스터들로부터는 자기만의 색깔로 멋지게 잘 불렀다는 호평을 받으며 최고점을 받아 다음 라운드로 무난히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유진은 1라운드에서 부진했던 아쉬움을 이번 라운드 최고점을 받으며 말끔히 씻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로써 전유진과 반가희, 둘이가 득표 점수에서 1,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혜신과 김다현이 탈락 후보가 된 것이 이변이었지만 각각 반가희와 린이라는 강력한 상대를 지목했던 것이 결국 힘든 싸움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모양새가 되었고 다른 쉬운 상대를 골랐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방출 후보로 떠밀린 참가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